80년입니다. 태조대왕 80년. 태조대왕 80년 132년입니다. 가을 7월에 수성이 외산에서 사냥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잔치를 열었다. 이때 관나의 우태 미유, 환나의 우태 어지류, 비류나의 조의 양신 등이, 조이라는 거는 관직 이름일 거예요. 우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양신 등이 은밀히 수성에게 말했다. 처음에 모본왕이 뒤지고 태자가 못나고 어리석어 여러 신하들이 왕자 제사를 세우려 했으나 제사가 자기가 늙었다고 해서 아들에게 양보한 것은 형이 늙으면 동생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가 태조대왕의 아빠죠. 지금 왕이 이미 늙었는데도 양보할 뜻이 없으니 그대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수성이, 차대왕이 태조대왕의 동생으로 나오고, 여기서 지금 차대왕의 부하들이 차대왕한테, 이제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 차대왕한테 그 누구 형 쫓아내고 네가 왕대라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지. 자, 수성이 말하기를 뒤를 잇는 것은 반드시 적자로 하는 것이 늘 지켜야 하는 천하의 도리이다. 왕이 지금 비록 늙었는데 적자가 있으니 어찌 감히 엿보겠느냐 했다. 그러니까 태조대왕한테 아들이 있다는 거죠. 미유가 말하기를 동생이 현명하면 형의 뒤를 잇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으니 그대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예, 좌보 패자 목도르는 수성이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병을 핑계대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태조대왕 86년입니다. 86년이니까 이게 태조대왕의 나이가 그때, 연세가 그때 얼마냐 그러면 93살이냐? 오늘 138년입니다. 138년 봄 3월에 수성이 진량에서 사냥을 하고 1회를 돌아오지 않았다. 놀고 즐기는 것이 한도가 없었다. 가을 7월에 또 기구라는 건 지명이겠죠. 기구에서 사냥하고 5일만에 돌아왔다. 그 동생인 백고라는 건 나중에 신대왕입니다. 백고가 시정해 주기를 건의해 말하기를 허화복은 문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왕의 동생으로 모든 신료의 으뜸이 되어 지위가 이미 극에 이르고 공도 역시 큽니다. 마땅히 충의로서 마음을 지키고 예절로서 사용하며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위로는 왕의 덕에 부응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부귀가 몸에서 떠나지 않고 화란이, 화와 어지러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생각이 없이 즐거움을 탐해 근심거리를 잊고 있으니 너를 위하여 위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 위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라고 했다. 동생 백고라 그랬으니까 삼국사기에서는 태조대왕의 동생이 수성이고, 그죠? 수성의 동생이, 그러니까 태조대왕의 동생이 차대왕이고 차대왕의 동생이 신대왕이라는 거지. 이거를 신채호 선생은 어떻게 봤더라? 신채호 선생은 그 태조대왕의 아들을 차대왕으로 봤고요, 차대왕의 동생을 신대왕으로 봤던가? 아무튼 설이 좀 다른데 이거. 자, 아무튼 자, 수성이 대답하기를 무릇 사람의 심정으로 누가 부귀와 환락을 누가 원하지 않겠냐마는 그것을 얻는 자는 만에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형편에 있는데 뜻대로 할 수 없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느냐라고 하고 마침내 듣지 않았다. 자, 90년입니다. 태조대왕 90년입니다. 142년입니다. 가을 9월에 환도의 땅이 흔들렸다. 환도라는 건 뭐 지금의 국내성 근처입니다. 자, 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표범 한 마리가 호랑이 꼬리를 물어 뜯어 끊었다. 깨어서 그 기종을 물으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호랑이는 백수의 으뜸이고 표범은 같은 종류의 작은 것입니다. 뜻은 왕의 족속으로 대왕의 후손을 끊으려고 모의하는 새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기뻐하지 않고 우보 고복장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 꿈에 본 것이 있는데 점쟁이 말이 이와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다. 고복장이 대답하기를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 길이 변해서 흉이 되고 선한 일을 하면 재앙이 두려워 복이 됩니다. 지금 대왕께서 나라를 집처럼 근심하고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데 비록 작은 이변이 있더라도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네, 그래요.
태조대왕 94년입니다. 태조대왕이 드디어 100살 넘었습니다. 146년입니다. 가을 7월에 수성이 외산 아래에서 사냥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대왕이 늙었으나 죽지 않고 내 나이도 장차 저물어 간이 기다릴 수가 없다.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도모하기 바란다 라고 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때 한 사람이 홀로 나와가 말하기를 왕자께서 상서롭지 못한 말씀을 하실 때 주위 사람들이 바르게 시정을 건의할 수 없어 모두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간사하고 아첨하는 새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른 말 하려고 하는데 높으신 뜻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말하기를 네가 직언할 수 있다면 약석이 될 것이니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다. 약석이라는 건 뭐 약으로서 되는 돌 그런 건데 뭐 보물이겠죠. 뭐 아무튼 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지금 대왕이 현명해 서울과 지방에 사는 지방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반란 일으킬 새끼들이 없다는 거죠. 당신이 비록 공이 있으나 무리 중에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현명한 임금을 폐하려 무의한다면 이는 한 가닥 실로 만균의 무기를 메어 거꾸로 끌려고 하는 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비록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왕자께서 의도와 생각을 바꾸어 효성과 순종으로 임금을 섬기면 대왕께서 왕자의 착함을 왕자라는 게 여기서 차대왕인가요? 동생이라면서 왜 왕자라 정하지? 자, 먼저 대왕께서 왕자의 착함을 깊이 알고 반드시 선양할 마음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장차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를 왕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왕자라고 번역해놨는데 원문이 뭔지 한번 보죠. 수성월 자능직언 약석야 가의지 이게 아까 말해보라 그런 말이고 아 하의지 이게 말해보라는 거고 유기인대활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금대왕지현 내외무이심 자유유공 자유인가 뭐 아무튼 뭐 솔브르브 하간르르 지인 모패명상 모패명상이라는 거는 명상 그러니까 위대하신 임금을 폐하려고 모의하는 새끼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차 하이 장이 단순가 뭐 아무튼 모르겠다. 아무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자란 말이 중요하니까 왕자라고 돼 있네. 왕자라고 돼 있네. 헐 잠시만요. 그리고 저 창이 보이면 안 되는데 왜 저게 원문에 지금 왕자라고 돼 있는데요. 약 왕자 이 개짠가? 원이로 효순사상 즉 대왕 심지 왕자지선 왕자지선 필유 뭐뭐뭐뭐뭐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근데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해보니까 분명히 왕자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이게 왕자라고 적혀있다는 거는 태조대왕의 왕자를 차대왕으로 본다는 거고 그러면 김부식이가 아까 태조대왕의 동생으로서 차대왕을 본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상충되잖아. 왜 이러지? 자, 수성이 기뻐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이 곧 고듬을 질투해 수성에게 중상하여 말하기를 왕자께서는 대왕이 연로하여 국운이 위태로울까 염려해 뒤를 이을 것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이와 같이 망언하니 저희들은 누설되어 화가 미칠까 염려됩니다. 마땅히 죽여 입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했다. 수성이 그 말을 따랐다. 자, 146년입니다. 8월입니다. 8월. 왕은 가을 8월에 왕은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요동 서안평현을 습격해 대방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다. 서안평은 어디냐?
쌈평도 설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일단 단동으로 볼게요. 뭐 일반적인 학설대로 단동 쌈평입니다. 쌈평은 위치상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의주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압록강 하구입니다. 압록강 하구라는 거는 중국에서 오는 길이라는 의미인 거고, 낭랑하고 이제 중국을 간접적 중간에서 이제 연결하는 직접적인 다리라는 의미죠. 물론 이제 바닷길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강 연안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지. 발에 건너가는 것보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서안평을 점령했다는 말은 없고, 서안평 점령한 건 나중에 미천왕 때였나? 아무튼 서안평을 점령했다는 말은 없고, 서안평을 공격해서 그냥 그 누구예요? 서안평을 공격해서 대방령, 대방현에 이제 현령하고 그 다음 낭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다라는 말만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뭐 대방령이 놀러가 있든지 아니 뭐 지나가는 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얻어걸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락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겨울 10월에 우보 고복장이 왕에게 말하기를 수성이 장차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 먼저 그를 죽이길 청합니다 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었다. 수성이 나라에 공이 있어서 장차 왕위를 내가 물려주려고 하니 그대는 번거롭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 고복장이 말하기를 수성의 사람됨이 잔인하고 어질지 못하며 오늘 대왕의 자리를 물려받으면 내일은 대왕이 자손을 해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어질지 못한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 것만 알고 죄 없는 자손에게 화가 미칠 것은 알지 못하니 대왕께서는 이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 자, 12월에 왕이 수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어 천하의 정치에 실정이 났다. 하늘의 운수는 너의 몸에 있다. 더욱이 너는 안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밖으로 군사를 총괄해 오랫동안 사직을 보존한 공이 있고 신하와 백성의 소망을 채워주었다. 내가 부탁할 사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너는 즉위하여 그만둘 때까지 영원히 빛날지어다 라고 했다. 이에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별궁으로 물러나 태조대왕이라고 칭했다. 이건 삼국사기 주석이에요. 후한서에는 안제 건광원년 121년입니다. 요때 고구려왕 궁이 죽고 아들 수성이 즉위하였다. 현도태수 요광이 아뢰기를 그들이 상당한 것을 계기로 병력을 보내 저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라고 하니 의논하던 사들이 모두 허락할 만하다고 여겼다. 상서 진충이 말하기를 궁이 전날에 용감하고 영리할 때에는 광이라는 게 이제 그 건광이겠죠? 아, 요광이겠죠? 요광이 토벌할 수 없었는데 죽은 이를 공격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 조문하고 이전의 죄를 책망하고 용서해 죽이지는 말고 뒤에 잘 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안제가 그 말을 따랐다. 다음에 수성이 여기 차대왕이죠? 한나라에 생포한 포로를 돌려보냈다 라고 했다. 요거는 삼국사기에서 주석을 단 후한서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해동고기를 살펴보면 고구려의 국조왕 고궁은 후한 건무 29년 계사에 즉위해서 그때 나이가 7살로 국모가 섭정했다. 효환제 본초원년 병술 146년에 이르러 왕위를 사양해 친동생 수성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궁의 나이가 100살이고 왕에 있은 지 94년째였다라고 했다. 즉 건광원년은 궁이 재위한 지 69년째 된 해이다. 그러므로 한서에 기재된 것과 고기는 달라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혹시 한서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삼국사기에다가 본문에다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요런 기록들이 가끔 나오는 거는 김부식이 일단 삼국사기를 만들 때는 해동고기 같은 요게 책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냥 옛날 기록들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었을 때라는 거고 그런 거하고 중국 쪽 기록이 달랐고 그리고 김부식은 어쨌건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자기 능력 것인 것 같아요. 능력껏 참고해서 삼국사기를 지었다는 건데 뭐 잘한 거지. 잘한 거고 이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태조대왕 일단 김부식은 태조대왕이 이제 차대왕의 형이다. 그리고 반대로 차대왕은 태조대왕의 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지점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태조대왕이
차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한서에서 이견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고할 때 후한서보다는 이제 내 쪽 설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석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근데 동생은 아닌 것 같아. 아들인 것 같아. 나이 차가 이렇게 많이 날리가 있나? 동생 형인데. 자, 아무튼 차대왕, 차대왕 이름은 수성이고 태조대왕의 친동생이다. 이게 146년입니다. 146년 12월입니다. 태조대왕의 친동생이다. 날쌔고 씩씩하며 위엄이 있으나 인자함이 없다. 인자함이 적었다. 태조대왕의 추천과 양위를 받아 즉위했다. 그때 나이가 76살이었다. 개깜짝 놀랐네. 76살이었다. 차대왕이 즉위한 게 146년인데 그때 태조대왕의 연세가 100살이 넘었죠. 그죠? 100살이 넘었고, 그리고 차대왕의 나이가 76이었으니까 차대왕하고 태조대왕이 뭐 멀리는 한 30년, 35년쯤 차이 나는 거고, 적게는 25살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사실 지금은 그렇다 칠 수 있어도, 지금은 이제 워낙 산부인과 의사들이 일을 잘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친동생이라 그랬는데 친형제 사이에 나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있나 하는 점에서 좀 회의적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신채호 선생은 아마 이걸 보고 삼국사기가 틀렸고, 아마도 차대왕이 태조대왕의 아들일 것이다, 동생이 아니라 아들일 것이다, 뭐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아들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이럴 수도 있죠. 혹은 태조대왕하고 보면 차대왕이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살잖아. 많이 살고 오래 살고, 그리고 군공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일본서기가 떠오르죠. 일본서기 뭐가 떠오르냐면은, 일본 서기가 아니지 신무천왕부터 쭉 시작해서 훈명천왕 이전, 특히 훈명천왕 이전까지고, 뭐 좀 점잖게 잡아준다 그러면 응신천왕 이전 천왕들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막 70몇 살에 막 왕위에 그 천왕이 올라가지고 막 140몇 살에 죽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게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 한 사람이라면 오래 살았구나, 60여만의 사나이가 있구나 여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본 천왕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늦게 즉위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늦게 죽고 그걸 반복했으니까, 아마도 일본 서기는 그게 구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처럼, 아마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조대왕하고 차대왕 역시 이제 그런 걸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조대왕하고 차대왕의 업적은 사실은 그때 있었던 다른 여러 왕들의 업적을 어떻게 합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가지고 합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옛날에 이런 글을 읽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중국 측 기록에도 일관되게 이렇게 이제 태조대왕하고 차대왕으로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측 기록은 이제 태조대왕이라 안 나오고 이제 고구려왕 궁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지.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좀 의심가긴 하지만, 일단 상식에 반하긴 하지만은 태조대왕은 100살 넘게 살았고, 그리고 그 동생인, 일단 삼국사기 피셜라면 동생인 차대왕은 76살에서의 왕이 오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모릅니다. 뭐 진실은 알 수가 없는데, 진실은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가 보든지